1년 365일 아가리어터 여친 때문에 고민입니다. 매일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안 먹어 해놓고 음식이 나오면 세 국자 네 국자씩 떠먹어요. 그래놓곤 아 여기가 좀 짜증나네. 그래놓곤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왜 먹게 놔뒀냐면 짜증을 냅니다. 아, 애기네, 진짜 어쩌라는 건지 어떻게 해야 여친의 다이어트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네! 우리네! 아유 또 우리네! 아유 아 우리네! 야 그 사람 욕하지 말아요. 그래! 어? 1년 다이어트 안 한다고 안 하는 아니 우리 아가리어터야. 어? 나는, 저거 머거리어터 아니에요? 나는... 저거 머거리어터 아니에요? 아가리어터가 아니에요? 요 녀석 예쁘다 예쁘다 했더니 상표를 잡네 나는 이제. 나는 오늘도 그랬어. 걔 다 운전하고 오는데 내가 오늘 기억해. 나 오늘부터 절대 안 먹어. 아. 그래서 아까 또 그 오더 하는 거 보셨죠? 아니 뭐, 우리 동네 있는데 핫도그 6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두 명 있는데 핫도그 3개를 돌려 먹어야지. 3개 다 먹어요? 어머 네. 여기 모짜렐라 하나 물고 여기에 어. 전부 하나 먹으면서 또 다른 걸 먹어주는. 그러면 아가리어터 아닌데? 그냥 후드파이터. 1년 365일? 맞아, 후드파이터. 원래 아가리어터들이 대부분 피파를 같이 겸임해요. 이거는 사실 좀 그나마 뭐 좋은 어떤 좀 돌아가는 해결책일 수 있지만 좀 메뉴를 좀 헬시하게 바꿔보는 게 그냥 뭐 샐러드 다이어 샐러드 데이트를 해야죠. 저는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냥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럼 나도 다이어트 할 거야. 아, 왜 말렸어? 너 왜 안 말렸어? 아, 나 다이어트 할 건데 계속 똑같이. 근데 우리 매니저도 저한테 누나 저 진짜 내일부터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 감자탕 한번 마지막으로 마침할까? 그러면 그렇죠. 만찬이면 마지막입니다. 어, 그래 먹자.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야. 예. 그 다음날 오늘 진짜 시원하게 삼계탕 하나 드시죠. 헐! 마지막 만찬이구만. 그래서 계속 이거를 지금 2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거 분명히 여자가 무너질 거야. 무조건 무너져. 자기야 먹자. 무조건 무너져요. 이건 최고네. 자, 아, 체크 한번 가볼게요. 네. 절 차버린 전 남친이 자꾸 제 SNS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를 해요. 어쩌다 한 번이면 실수겠거니 하는데 3일 내내 7번이나 좋아요 눌렀다가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짓이야. 약이 오르더라고요. 한방 먹이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한방을 먹이고 싶다. 자 어떻게 먹입니까? 전 무시해라. 되게 찌질한 어플. 그래 그러니까 무시하라가 무시하라. 무시하라가 너무 고전이에요. 이게 이분은 한방 먹이고 싶다잖아. 그쵸? 이러면 이래.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 고전이 전혀 통쾌하지 않네. 아, 나한테 무시하는 게 고전이라던데. 아니면 그 남자친구를 지칭하지 않고 무슨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좋아요를 눌렀다 취소하는 건 무슨 뭐 무슨 심리일까? 그건 되게 관심 있는 것처럼. 아, 그거 더 말리는 거야. 이런 거에 이제 여자들이 흔들려. 의미를 담으면서 일곱 번이나 나한테 취소를 왔다 갔다? 수기야, 그건 널 좋아하는 게 분명해. 맞아, 완전 아니 한두 번이면 이해가 되지만 일곱 번은 좀 너무하잖아.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참 그냥 무시. 진짜 철저하게 무시하세요. 저라면 진짜 어떻게 구성을 해가지고 주제급의 멋진 남자들 사이에서 혼자 이렇게 그래. 놀고 있는 그 사진 하나로 그래. 이제 데려다 쓰세요. 예. 그냥 그거 사진 올리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차단을 해. 좀 딸기. 그래. 깔끔한.